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요. 작금과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숙식농성할 사안입니다.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걸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운 겁니다. 네,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. 질의할 게 너무나 차고 넘쳐서 질의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사실관계만 꽉 짜서 좀 짚겠습니다. 우선 백혜련 간사 말씀대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죠. 바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몇 차례나 요청을 드렸습니다.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? 증인 채택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. 최후 통첩까지 보내왔습니다. 밤에. 그래서 우리는 도덕성 검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된다면 우리는 자체적인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. 왜? 그분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니까. 억울함을 들어주는 게 바로 국회의원의 본류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열었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증인 채택만 응했다면, 효율적인 증인 채택을 숫자를 줄여서라도 응했다면 우리는 어제 그런 자체적인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었고, 또 우리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체력 소모를 할 필요가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. 그 부분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요. 두 번째는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는 의혹.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.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의혹을 짚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리고 고시생 같은 힘없는 사람들. 이 힘없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할 일입니다.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? 그리고 백혜련 간사님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강조하셨는데요. 입법부의 의무가 뭡니까? 행정부 견제하는 겁니다. 여당이라는 명분으로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결사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부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.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요. 작금과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숙식농성할 사안입니다.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걸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운 겁니다. 국민의힘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. 그리고 신동근 의원님 말씀 제가 짚지요. 자, 법사위원 법사위 간사했다고 그럼 우리가 봐줘야 됩니까? 이런다면 국민들 눈에 우리는 제 식구 감싸게 하는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. 원칙을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. 대단히 유감입니다. 네.